컴캐스트와 21세기 폭스, 스카이, 인수, 뉴욕 로이터는 연합뉴스, 미국의 최대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가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 스카이 PLC의 지분 50% 이상을 주당 12.5파운드에 인수하겠다고 27일 현지 시간 밝혔다. 컴캐스트가 제시한 인수 대금은 총 220억 파운드, 33조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21세기 폭스가 제시한 주당 10.75파운드보다 16% 높은 가격. 사진은 영국 런던 서부 아이스러스 소재 스카이 본사의 전경으로 지난 2007년 10월 찍은 것. 비유 lls@yna.co.kr 런던는 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는 미국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21세기 폭스 21st century fox가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 스카이 plc를 인수하기 위한 가격을 약 30% 높였다. 11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21세기 폭스는 스카이 인수 가격을 주당 14파운드, 하나 약 28,000원으로 상향해 제시했다. 이는 스카이의 가치를 245억 파운드, 36조 4,500억 원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6년 12월 처음으로 제시한 인수 가격인 주당 10.75파운드, 16,000원보다 30%가량 높다. 21세기 폭스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중계권 재계약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하는 등 처음인 수를 제시한 2016년 12월 당시보다 스카이의 실적이 대폭 개선돼 가격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미 스카이 지분 39%를 소유한 21세기 폭스는 나머지 지분 61%를 인수 100% 자회사로 두기로 합의하고 영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21세기 폭스의 인수 가격 상향 조정은 거대 케이블 기업 컴캐스트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으로 컴캐스트는 주당 12.5파운드 18,600원으로 제시했다. 21세기 폭스는 영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으려고 스카이의 뉴스 채널을 월트 디즈니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dhis9599@yna.co.kr 2018년 7월 11일 17시 27분 송곳.